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공병호의 실방송,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무거운 주제도 이제 경쾌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 상황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경쾌하진 않지만 뭐 힘든 주제를 또 힘들게 다루더라도 그게 또 이 부담이 되니까 심적으로 경쾌한, 예. 이제 어제 3월 8일 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예. 저는 상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진행 과정을 보면서 아마 세월이 흘러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활의 현장에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예, 이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예, 압승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압승한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압승 전후에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에 커버는 윤심을 못 넘었지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7% 견제 당심 만만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뭐 잔뜩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선배님으로 부르는 김기현 울산 선거 풍파 겪고 여당 대표로 부활했다. 뭐 어퍼컷 날린 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기사를 읽으시면 되는 거고 예. 꼭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항에 그냥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냥 뭐 전혀 생각을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예. 맥을 못 춘 견제론 친윤 1세계 당 운영 일반 통행 하나.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예, 동아일보계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이번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 역시도 이제 선거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지겹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국힘당의 당대표 되면은 그냥 박수치고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황교안 후보의 득표수가 좀 너무 작다. 공 박사님이 조금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분석하려고 하면 선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선거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과만 발표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죠. 4시간 전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 김기현 압승 최고위원 전원 친윤 당정 원팀 체제 구축 성공 이 같은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지 1만 4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1%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7%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2%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댓글 의견을 다신 분들이 지금은 198명이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뭐 한 250여 분 정도가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이제 198명이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니까 그냥 아, 국힘당 당대표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김기현 후보가 압승을 했다. 이런 의견은 소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에 한 80% 그 198명 가운데 80에서 90% 정도가 그냥 아, 국힘당의 김기현 후보가 돼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뭡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과 또 뭐 분노 이런 걸 표현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국힘당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만 물었지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일체 안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에다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예, 선거를 내가 참 신뢰를 하기 힘듭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오늘 아마 여기를 찾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91% 가운데 80, 90% 정도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14,000여 명 정도 되신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한 번 정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가람님 같은 경우는 전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키키타님은 결과에 특히 승부할 수 있는 이유가 2위, 3위, 4위 득표율이 너무 예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미모님은 결과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됐고 레지나님은 이제는 예전처럼 후보들 간의 대척들이라든지 박빙이라든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경쟁이란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측 가능한 땅 짓고 헤엄치기 결과에 대한 예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관직에 오를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발을 좀 이렇게 뗀 사람이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 공병호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 손을 들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완주하는 것은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난하신 분도 계시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이거 못 다룹니다. 왜?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심합니다. 선거 콘텐츠에 대한 탄압이.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심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사심이 없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 자란 그런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